자, 이번에는요, 5천만의 아침밥을 챙기시는 분이죠. 굿모닝 밥차 이용식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식입니다. 참, 제가 이 굿모닝 밥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아침밥을 안 드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정말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세 글자가 나왔습니다. 예. 대학생. 대학생. 그 이유는 말이죠. 예. 집을 떠나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침밥을 챙겨 먹기가 좀 힘들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입견을 완전히 깨는 학생들이 있었으니 과연 어떤 학생들인지 여러분 저와 함께 가보시죠. 떠나시죠. 토요일 아침 대한민국의 건강한 아침을 위해 밤새도록 굿모닝 굿모닝 밥차는 달려갑니다. 와우. 굿모닝 밥차. 밥차. 굿모닝. 자, 이번 주에는 저 멀리 포항에 있는 한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멀리 가셨네요. 자, 녹화가 시작되기 전인데요. 또 대학교 얘기요? 그러니까 아니 대학생들이 뭐 밥 먹는 거 어제 오늘 얘기 남기고 아, 내가 그렇죠. 맨날 똑같은 얘기 하기도 좀 챙겨주시는 분이 없어요. 대학생들 챙겨 먹기 어렵죠. 안 먹고 걸르고 그러면 이건 다반사고. 지금까지 만났던 대학생들 대개는 이랬습니다만 그러나 그 옛날 이게 좀 장발 대학생인가요? 아, 용식이 오늘도 늦나 보네. 도대체 뭐 동아리하고 노인대학교. 아이고 아니 한의사 맞아? 차까지 간 거야 이거 도대체. 오늘도 오지 않는 용식이를 기다리면 늦게까지 공부하는 보이. 예. 그러나 이때 술 취한 용식이가 돌아오는데 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이고. 많이 드셨어요? 아이고 나 오늘 4차까지 갔다 참 두 분 다 좀 21세기 시대는 너처럼 이렇게 책 가지고 이 벌레 잡아먹듯이 공부하는 것 같은 선임을 원하는 세상이 아니고 나처럼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나 같은 인간을 원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다 이거. 인적 네트워크? 영 납득이 안 가는 눈치인데요. 그러나 말거나 잘하는 친구를 왜 유혹하세요? 이야 이거 알아비 같은 이거? 야, 이러니 다음 날 아침 챙겨 먹겠냐고요. 그렇죠. 연기 아닌 건 다 아시죠? 예, 그럼 생활이에요, 실생활. 예, 예. 하찮은 그 모습. 들어가면 바로 그 얘기라니까. 뻔하지. 한 사람은 게을르고 한 사람은 그거. 아, 벌써 이게 딱딱 ABC는 DEF다. 일단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요. 네. 자, 한번 가봅시다. 웬일입니까? 아무도 없잖아! 정말! 기숙사에 아무도 없어요? 학생들이 없어요? 아침 7시 반이면 강의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말이죠. 기숙사가 텅텅 비었어요. 어디 갔죠? 아직 안 들어왔나? 다 아직 안 들어왔나? 설마요? 지금 어디 갔는지 참 이상하네. 이상하다. 뭐 MT 가셨나?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다 나갔나요? 안 먹으러 가요. 아침밥 먹어요? 오, 이런 획기적인 일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획기적인 일인데요?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식당으로 가주세요. 오! 이 학교 학생들이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교내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른 아침 대학교의 풍경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붐비고 있었습니다. 7시 반인 거죠? 아니, 저렇게 전교생이 다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와. 7시 반인데요? 와, 와서 보니까 진짜 완전히 초대형 식당입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이제 식사가 시작됐는데요. 예. 저는 아침밥을 먹는 대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전체가 다 온 것 같습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침에 왜 이게 무슨 죽? 예. 어제 야식을 먹어가지고. 아, 밤에 야식을 먹었구나. 그래서 소화를 위해서. 근데 아, 아침을 매일 준비를... 먹는 편이에요? 아니면 전복죽이에요, 거기다. 먹었지요? 저 학교 가고 싶어요. 어, 걸렀는데 기숙사 생활 안 나이가 좀 많아서. 다 같이 이렇게 다시 가세요. 다 같이. 식당에 근무하세요? 양식이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글로벌 시대답게 외국에서 온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어, 그렇네요. 근데 한식 좋아해요? 근데 한국 음식 중에서 뭘 제일 잘 먹어요? 거의 다 잘 먹어요. 거의 다 잘 먹어요? 심지어 이 학생은 한국 이름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김치찌개까지요? 아침밥을 먹는 대학생들. 그 뒤에는 아침밥을 먹이려는 학교 당국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일단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데다가 학생들을 팀전으로 묶어서 서로 식사를 챙기게 하니까 자연히 아침밥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장점이 있다. 기숙사
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은 친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 점호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12시부터는요, 침묵 시간이라고 불 다 끄거든요. 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의 지금 나도 이렇게 보니까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 시골에서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에서 온 정태영인데요. 웃깁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 이장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저 여기 포항 와서도 아침밥 잘 먹고 잘 챙겨주시고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시켜서 하는 거 아니죠? 당돌한 학생이. 꼬박꼬박 하세요. 예, 저희 아침 식사를 꼭 해야 엄마가 공부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학생 방송에서 말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지만은 건강이 제일 문제죠. 그러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부터 하루의 건강을 열어가는 이 학생들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 일행들은 여기서 식사하잖아요.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예. 우리 식사하셔야죠. 네, 유튜브 때입니다. 네. 근데 이 여기 나오는 이 음식들이 네. 이 학교에서 100마일 운동을 벌이면서 이 그 만드는 음식이라 그래요. 무슨 운동이에요? 100마일 안에 있는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빅마만 계속 먹어요.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 처방 백리 안에서 나는 음식들을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유익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토양적인 이런 바탕에서 나는 이런 냉이, 봄냉이라든지 제철 음식들 대단한 보약이죠. 신토구리. 자, 포항하면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시금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유명하죠. 이 포항초로 아침밥을 지어봤습니다. 유명한 시금치를 이용해서요. 오늘은 시금치 햄버거 그라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재료는 시금치와 갈아놓은 쇠고기, 양파, 달걀, 빵가루 등을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갈아놓은 쇠고기와 다진 양파를 한 대에 넣고 오물조물 섞어줍니다. 한 간 고기가 한 300g 정도일 때 이렇게 계란 두 개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요. 다음에는 빵가루를 넣고 소금과 후추로 맞춤하게 간을 해주시면 되지요. 네. 고기를 많이 조물조물 해주시다가요. 만약에 더 부드러운 고기를 원하시면 여기다 우유를 조금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는 고기 반죽을 먹기 좋게 모양을 잡아서요. 뜨거운 팬에 넣고 구워내면 됩니다. 아이고, 벌써 군침이 도네요. 네. 어우야. 왼쪽 코 맛있게 생겼죠? 네. 자, 여기다가 마늘과 토마토를 볶은 다음에 설탕,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소스가 되지요. 구운 고기에 소스를 얹고 데친 시금치도 살짝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피자용 치즈를 뿌리고 220도 오븐에서 약 15분간 구워주시면 오늘의 요리 완성! 이야. 신세대 입맛에 금환일 것 같습니다. 요리를 마치고 다시 학교로 가봤습니다. 네, 아침 메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식은 쌀밥, 건새우 아홉국, 미트볼 메란조림, 소세지전. 이야, 아침, 왔네. 아, 다 알려주는군요. 훌륭한 학교입니다. 예, 자, 아침을 학생들이 먹을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밥 먹으면.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요즘 뭐 취업난이니까 그래서 아침밥은 참 먹기 소침하고 또 이렇게 먹기가 좀 힘들고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침 학생들이 이렇게 인사를 잘하고 그냥 눈이 뚜렷하다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요. 거의 제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예. 내 딸도 이 학기에 한번 고3이니까 예. 신경 한번 써보려고. 오.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요. 아침밥을 꼭 드세요. 자, 신기하죠? 재밌죠? 네. 이 학교에서는 심지어 자기 전에 점호할 때 바로 다음날 아침 식사 메뉴까지도 불러준다고 합니다. 우와. 꿈속에서 그 메뉴가 딱 떠오르겠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근데 말이죠. 아침밥 먹는 꿈. 학생 스스로가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일단 그렇지 못할 경우를 위해서 학교에서 미리미리 챙겨주니까 야. 학생들의 눈빛이 야. 거의 제 눈빛하고 딱 아주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다음에 능률도 하고 수업 능률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이렇게 노력해 주는 거 대한민국 모든 대학에서
이런 노력을 해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아, 그렇죠.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학생들 아침밥을 꼭 부탁드립니다. 아, 네. 학교 다닐 때 아침밥 먹어서 우리 공부도 잘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침밥을 안 먹어서 제가. 그랬나? 네, 대학생들의 아침밥 잘 봤습니다. 네. 자, 굿모닝 밥차의 아침밥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